웹 예능 머니게임 참가자에게 고소를 당했던 아프리카TV BJ 파이가 눈물을 흘리며 머니게임 관련 최근 근황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BJ 파이는 유튜버 진용진이 제작한 인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머니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인데요. 머니게임이 진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BJ 파이는 돌연 16일 자신의 아프리카TV에서 중대 발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머니게임 관련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이날 BJ 파이는 머니게임에 같이 출연했던 한 분에게 고소를 당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랑 명예훼손이다 라고 운을 됐죠. BJ 파이는 머니게임 당시 참가자 등과 트러블이 생기며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BJ 파이는 출연진과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한 출연자는 파이의 행동에 분노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였죠. 이에 대해 BJ 파이는 지난 8월 방송 중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 무서웠다라며 머니게임 논란 당시 내 해명 방송에 23만 명이 왔을 때 너무 겁이 났다. 이게 진짜로 내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건가 생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초범 벌금형이 없다. 바로 징역형이라며 감옥에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나 징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겪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BJ 파이는 다행히도 5일 전에 검찰에서 문자가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둘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떴다라며 내가 당사자라서 무혐의가 뜬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에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떴었는데 상대 측에서 항소해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거기서도 무혐의가 떴다라며 머니게임에서 탔던 상금 3천만 원은 다 기부했다라고 덧붙였죠. 이후 파이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쨌든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잘못 없는 걸로 되었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그렇게 비난받고도 인터넷 방송하는 거 보면 멘탈 대단하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